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네, 오늘 저기 댓글들을 보다가 3D 운전교실 장래기능 시험에 어떤 분께서 장래기능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나 이게 되는지 한번 저도 해보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장래기능 시험이 어려운 건데 그분은 쉽게 된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래기능 시험 맨 끝에로 가셔가지고요. 일단은요. 잠시 후 시험을 음성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건너뛰기 누르시고 시동을 걸고 운전장치 조작 음성 안내 완료. 기차 건너뛰기 브레이크. 브레이크 누르고 기어 뒤로 바꾸고 브레이크 누르고 기어를 P로 선전등 바꾸고 조작 능력을 점검한 음성 후 안내 건너뛰기 지시. 5초내에 상향등으로 전환을 라이트 끄세요. 상향등 5초내에 켰다가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전조등 다시 꺼주고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와이퍼를 작동하고요. 5초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와이퍼를 끄고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음성 능력을 안내 건너뛰기.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10초 내에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 근데 여기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 카메라를 뒤로 해가지고 기어를 R로 바꿔서 후진으로 일단 이건 감점은 마이너스 5점 먹고 들어가고요. 95점인데요. 이렇게 후진으로 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점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점수는 오늘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아니, 이렇게 바랍니다. 쉽게 되다니. 운시생은 이게 안전요원이 장래 기능 시험이 되시기를 처음부터 기대합니다. 끝까지 하려면 어렵거든요. 10분 이상 걸리고 10분 가까이 걸리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하셨지? 저도 모르고 있던 거를 아니 이렇게 하면은 와 아휴 이걸 어떻게 고치나요? 이거 고치는 게 어려운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은 처음으로 가기 해서 누르면은 네, 여기 다음 버튼이 생기네요. 처음 이거 제가 합격을 해서 일단 다음 버튼은 있었는데 일단 합격 처리가 된 거니까 아니 제가 내일부터는 저기 부가티 시론 만들고 또 라페라리도 이어서 만들어야 되고 고속도로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는데 이거 오류 이렇게 쉽게 따는 오류 이거 고치는데 좀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은 제가 저기 자동차 약속한 것들이 있으니까 부가티 시론하고 라페라리 그리고 고속도로 요거 작업을 먼저 해야 될것 같고요. 요거는 좀 여러 가지로 손볼 게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건 좀그 이후에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오류가 있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